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시카님 김승훈이에요. 드디어 기아 타이거즈 외국인 외야수였던 제레미 헤즈베이커가 교체가 결정이 됐어요. 그 이제 5월 10일 어제였죠? 그 5월 10일부로 웨이버 공시가 신청이 됐어요. 웨이버 신청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공시가 됐는데, 그 웨이버 공시가 되면 일단은 그팀 소속에서 이제 빠져요. 그리고 이제 웨이버 공시가 되면요, 그 일단은 KBO 리그의 다른 팀이 그 선수를 데려갈 수 있어요. 단 빈자리가 있으면 데려갈 수 있고, 그리고 그 FA로 풀릴 경우 그 이제 다른 이제 외국 팀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메이저리그 팀이나 뭐 마이너리그 팀이나 그뭐 이런 팀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갈 수도 있고 그 그렇게 갈 수도 있어. 아니면 뭐 독립리그 가든가. 근데 이제 헤즈베이커는 사실 그 전부터 도대체 이 선수 언제 바꾸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못했어요. 얼마나 못했냐면은 시범 경기 때 계속 풀하는 거야. 내가 그 한번 직관 그 시범 경기 직관 갔을 때도 그때 그래. 헤즈베이커 그때 그 적시타 한번 때리긴 했다. 그것도 그나마 진짜 열심히 응원하는 어떤 학생이 헤즈베이커 홈런 하나만 쳐줘요. 홈런 하나면 독점이에요. 뭐 이래가지고 그 적시타 하나 쳤는데 그게 다더라고요. 응. 그게 다였어. 그래가지고 이제 3월에 조금 일찍 개막을 했잖아요. 이번에 그 올겨울에 프리미어12가 있기 때문에 좀 시즌을 일찍 시작을 했거든요. 일찍 시작했는데 그렇게 되고 나서 3월에 정규 시즌 11경기 나왔어요. 3월 초까지. 근데 이 11경기에서 타율이 1할 4푼 6리밖에 안 됐어. 응. 그러니까 이제 4월 5일에 이 제레미 헤즈베이커는 1군에서 말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타이거즈가 2군이 한 평에 있잖아요. 챌린저스 필드. 그래서 이제 한 평에 갔는데도 한 평에서 뭔가 반등 요소가 없는 거야. 그 퓨처스 리그 경기는 어떻게 출전은 했는데 18경기 출전은 했는데 문제는 이제요. 나 허리 아파요 하면서 풀타임도 못뛴 경기가 많았어. 그래서 타수가 42타수밖에 안된 거예요. 42타수 10안타. 보여준 게 없잖아. 거기에다가 나 허리 아파요 하니까 팀에서 뭐 기다려주겠어요? 누가 봐도 안 기다리지? 그 예전에 한화이글스가 에스밀 로저스가 토미존 서저리가 그 결정됐다고 하니까 토미존 서저리 받으면 일단은 최소 1년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글스가 그래, 에스밀 로저스 고생은 했는데, 그, 팔꿈치, 그, 토미존 서절이면, 그래, 올해는 이제 더못 쓰는 거지? 그러면, 웨이버 하는 게 맞지. 웨이버 됐잖아. 그, 수술이 결정됐다고, 그러니까 수술을 하겠다고 하니까 바로 웨이버 공시했잖아. 그런 거예요. 그, KBO 리그의 외국인 선수 계약은 1년 계약밖에 못해요. 1년 계약밖에 못하고, 처음 영입할 경우는, 그러니까 신규 계약, 재계약이 아닌 신규 계약의 경우는, 그, 계약금, 연봉, 뭐, 이적료, 이런 각종 수수료 등등을 포함해서 100만 달러를 넘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메이저리그를, 막 전성기를 날리던 뭐 응? 스캇 반슬라이크, 제임스 로니 이런 급을 이제 못 데리고 온 거예요. 제레미 헤즈베이커 그 아마 그 마이너리그 옵션 좀 거의 소진될 때쯤에 이제 KBO 리그를 왔을 걸?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이제 그 작년까지 있었던
로저 버나디나나 이제 헤즈베이커나 이 플레이 스타일은 거포는 아니야. 거포는 아닌데 좀 중장거리 타격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발이 굉장히 빨라요. 그런 타자들이 많았는데 문제는 이런 자리들이 지금 뭐 이창진 선수라든지 타자 박찬호 선수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이 이제 좀 나름 출전 기회도 많이 얻어가면서 기량도 많이 올라가고 하면서 굳이 역할도 겹치는데 부상까지 발생했다니 굳이 헤즈베이커가 필요가 없는 거죠. 더 이상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뭐 근데 사실 그래요. 그 국내 선수면 그래도 그막 이적이 자유롭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뭐 트레이드도 좀잘안 되는 편이고 FA도 막 보상 선수 묶여 있고 그러니까 앵간하면 다 그냥 그 보듬어 주고 그러는데 그러면 다 그냥 앵간하면 보듬어 줘요. 그 앵간하면 보듬어 주는데 그 뭐냐? 그렇죠. 앵간하면 보듬어 주는데 외국인 선수들은 단기 계약밖에 못 해요. 그 단기 계약이면요. 그래 몇년 동안 단연 계약으로 묶여 있으면 갑자기 토미 존 수술이 해야 돼. 그러면 그 계약 기간 남아 있으니까 그 뭐냐? 계약대로 줘야 되잖아요. 그뭐 그래. 한 1, 2년 남았는데 계약 파기하고 그 선수 내보내고 다른 선수들 영입을 한다 쳐요. 근데 그 선수가 만약에 다른 팀으로 그 영입이 안 되면요. 그 선수 연봉 다 줘야 돼요. 몰아서 다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을 하고서라도 그 방출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런 거를 감안을 하고서라도 방출을 한다면 방출하는데 그러면 방출이 더 묶이거든요. 근데 이제 외국인 선수 같은 경우는 1년, 용병이니까 그냥 못 쓰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구단의 입장에선 그래요. 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뭐냐 좀 데리고 오려면 잘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왔으면 좀잘좀 써봐라 그러는데 그 아무래도 1년 계약이니까 좀, 뭐, 시즌아웃 부상이 나오면 그냥 그 시점에서 방출시킬 수밖에 없어요. 팀 운영에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팀은 외국인 선수를 3명까지밖에 보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상 선수 한 명, 있으면 손해인 거야. 특히 시즌아웃 부상 선수를 한 명을 보유하고 있는다는 거는 그팀 입장에서는 이제 팀 운영에 있어서 정말 득될 게 없어요. 다 손해야.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헤즈베이커를 내보내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 헤즈베이커는 정규 시즌을 2개월도 못 채우게 됐어요. 정규 시즌 2개월도 못 채우게 됐고 그래서 가게 됐어. 그다음에 이제 타이거즈가 지금 이제 13일에 입국해서 메디컬 체크를 한다는 선수가 있어요. 이미 4월 말에 스카우트들이 미국에 갔어. 원래 이게 스카우트들이 하는 일은 그거예요. 외국인 선수 영입해놓고 그냥 가만히 있느냐가 아니고, 이제 외국인 선수 자리를 만약에 비워줘야 될 일이 생기면, 그러니까 선수 자리가 비게 되면, 그 경우에 이제 대체 영입할 선수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 선수들을 미리 준비해놓는 거예요. 만일에 대비해서 이제 만일에 대비해서 이제 향후 좀 영입을 하고픈 선수들이 있으면 관심 선수로 넣어가지고 그 스카우팅 리포트를 작성을 해놔요. 스카우팅 리포트를 미리 그 리스트를 넣어놔. 미리 리스트를 뽑아놓는데 그 리스트에 있는 선수들을 가끔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싶을 때는 비행기 타고 미국 가는 거야. 비행기 타고 미국 가가지고 체크해보고 뭐냐 그러니까 몸값 보고
이제 체크해보고, 이제 근데 막그 선수가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막 되게 자리를 오랫동안 잘 잡아. 그, 마이너리그 옵션 다 소진돼서 못 데리고 올 정도로, 그, 아니면 마이너리그 거부권 써가면서 막 메이저리그에 자리 되게 잘 잡고 있다? 그럼 이제 그 선수는 리스트에서 빠지는 거예요. 100만 달러 넘게 줘야 되기 때문에, 메이저리그 경력 화려한 선수는 이제 못 데리고 와요. 그냥, 찔끔 발버둥 선수나 데리고 올수 있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선수지. 룰5 드래프트로 기회를 얻을 정도의 그 선수들이거나, 아니면, 그, 막, 그냥, 마이너리그 옵션, 막, 이리저리, 그냥, 그, 돌림 당하는 그런 선수들? 그런 선수들이 영입 대상인 거예요. 응, 쿼드 A급.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이 영입 대상이다 보니, 그래서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그래서 그런 스카우트 선수, 그 팀들은 아마 그런 MILB.com이라고 있어요.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사이트는 MLB.com인데 마이너리그 베이스볼 사이트는 MILB.com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끔 들어가 봐요. 그 MILB.com은. 왜냐면 그 선수가 마이너리그에서 상세하게 어떤 성적을 올렸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MILB.com 저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번에 그 타이거즈가 영입하기로 결정한 선수는 프레스턴 터커. 일단은 입국은 13일에 할 거고, 그래서 메디컬 체크하고 그 뭐냐 최종 계약은 그때 가서 한다.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프레스턴 터커가 어떤 선수냐 하면 그 일단은 1990년 7월 6일생이에요. 7월 6일 그 생에 미국 플로리다주 템파라는 도시는 지금 딱그팀 있죠. 템파베이 레이스 연고가 있는 팀인데 2012 메이저리그 드래프트 7라운드에서 템파베이 레이스가 지명한 게 아니고 7라운드까지 가서 휴스턴 애스트로스가 지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7라운드 지명이면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선수인 거야. 그래서 이제 마이너리그 통산 577경기 2237타수 629안타인데 홈런이 101개 415타점 369득점 통산 마이너리그 타율 2할 8푼 1리였고요. 그리고 메이저리그 통산은 243경기 600타수 133안타 홈런 23개 68타점 65득점 타율은 2할 2푼 1이었다고요. 그래서 일단은 2012년에 싱글A 시작하고 2013년 더블A, 2014년 트리플A, 그리고 2015년에 이제 애스트로스에서 메이저리그 무대를 밟았는데 문제는 그때 애스트로스는 3년 연속 100패를 찍고 있었던 정말 그 최하위권에서 이제 막 2015년에 조금 반등해가지고 네. 조금 반등해가지고 이제 2015년에 포스트 시즌 살짝 올라가는 그런 팀이었죠. 그 팀에서 이제 터커가 98경기를 나름 그래도 꽤 많이 뛰었어요. 근데 이제 2016년에 이제 애스트로스가 이제 점점 우리가 더큰 거를 노려야 된다 하면서 베테랑 선수도 막 영입하고 그러면서 그 기회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2017년 2017년에 애스트로스가 이제 월드 챔피언이 되는 시즌인데 그때는 아예 승격 기회를 못 받았어요. 마이너리그 풀타임 안 뛰었는데 트리플A에서 1년 내내 128경기 24홈런 96타점 나름 좀 중심 타선에 좀 들어갈 만한 활약을 하기는 했는데 2할 5푼 타율에 OPS가 8할이 조금 안 됐어요. 애스트로스가 그 정도 선수를 원하는 건 아니었거든. 아예 그 128경기에서 30 홈런을 채웠으면 그랬으면 아마 승격을 했을지도 모르겠어. 그리고 2018년에 다시 승격돼서 한 80경기 뛰다가
이제 신시내티 레즈로 트레이드가 됐고, 근데 레즈에서는 2018년 17경기밖에 못 뛰었고, 올 시즌 신시내티 레즈에서 메이저리그 로스터에 못 들어갔어요. 그 레즈에서의 17경기 타율이 1할 8푼 9리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터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상세 성적을 언급을 했지만요, 거포예요. 기아가 이제 그 전까지는 뭐 김주찬 선수, 이범호 선수, 최영우 선수, 거기에 지명타다 나지환 선수까지 이렇게 그 중심 타선에서 거포가 4명이 있으니까 그 굳이 그 외국인 선수까지 거포를 필요해 영입할 필요는 없었던 팀이에요. 타이거즈는. 근데 이제 타이거즈가 슬슬 그 선수들의 빈자리를 대체할 선수들을 찾아야 될 시간이 왔어요. 일단은 이범호 선수가 FA 계약이 올해 끝나거든요. 이범호 선수가 FA 4년 계약이 올해 끝나는데, 지금 이범호 선수가 올 시즌이 끝나면 은퇴할 거라고 예고를 해놓은 상태예요. 일단 이범호 선수가 올 시즌 은퇴를 예고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마지막 시즌이에요. 이범호 선수의 그 이제 대체 선수가 필요한 상황. 그리고 김주찬 선수 같은 경우는 올해 끝나면요, 그2 플러스 1년 계약을 했는데, 그 중에 처음 2년 계약이 올해 끝나요. 올해 성적 보고 내년에 그 계약을 실행을 할지 안 할지는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김주찬 선수 그젠가 또 1회에 수비하다가 또 교체됐잖아요. 김주찬 선수도 아마 이번 FA 계약 만료가 되면 제가 보기엔 김주찬 선수도 은퇴할 것 같거든요. 그쯤 되면 은퇴할 것 같고, 왜냐면 김주찬 선수보다 정성훈 코치가 딱한 살이 많아요. 정성훈 코치 지금 2군에 있거든요. 근데 정성훈 코치가 딱그 지난 겨울에 은퇴했잖아요. 그 지난 겨울에 그 은퇴를 했고, 그 하여간 뭐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그 계약이 끝나고 올 겨울에 은퇴를 이범우 선수는 일단 은퇴고, 그 김주찬 선수가 일단 은퇴 예정이 있어요. 최영우 선수도 83년생이에요. 나보다 3살 많은데, 김주찬 선수하고 이범우 선수가 81년생이고 최영우 선수가 83년생이에요. 근데 최영우 선수도 2020년 내년까지 계약이에요. 근데 내년에 계약 끝나면 그 12월 16일생이니까 딱 계약 끝나고 만 37살이 돼요. 그러니까 그 역할들을 이제 터커가 좀 나눠서 맡아줘야 돼. 터커가 나눠서 맡아줘야 되고, 그러니까 2017년에 기아가 우승한 건 어떻게 보면 베테랑 선수들이 좀 힘이 많아서 우승을 한 건데, 이제 좀그 젊은 선수들로 세대를 바꿔줘야 되거든요. 일단은 외야 자원들은 지금 최용우 선수를 제외를 하면 외야 자원들은 거의 다 교체가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김주찬 선수가 이제 지명타자나 1루수 출전이 좀 많아졌었죠. 근데 일단은 최영우 선수가 좌익수로 출전을 하고 있고요. 최영우 선수가 주로 좌익수로 출전을 하고 있고, 이제 나지완 선수가 지명타자잖아요. 나지완 선수가 지명타자고 하는데, 그 역할을 이제, 그래서 터커를 외야수로 영입을 했던 이유는 그거예요. 외야수가 필요하니까. 헤즈베이커가 외야수 자리였고, 그래서 그 외야 자원이 필요하니까 영입한 거지. 좀 외야를 좀더 젊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최영우 선수하고 김주찬 선수가 외야 수비가 더 이제 비중이 줄어들 거라는 거죠. 일단 지금 상황은 그래요. 그래서
터커가 만약에 뭐 메디컬 테스트에서 진짜 막 이상하게 막 발견되고 그런 게 아니라면, 네, 그럼 아마 이제 영입이 결정이 되는 거겠죠? 영입하고 이제 KBO 리그에 선수 등록하고, 그러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사실 지금 일단은 그래. 지금 이제 거의 시즌 두 달이 다돼 가는데, 그래, 하위권이에요. 하위권인데, 현실적으로 올해 포스트 시즌은 힘들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일단은, 리빌딩은 좀 리빌딩을 해야 돼요. 지금, 타이거즈가 리빌딩을 해야 되는 거는 맞고, 그, 리빌딩이 어떻게 될지는 이제 앞으로 좀 지켜보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보기 위해서 나눌게요. 그래서 일단 김기태 감독이 뭐 아쉽다. 프레스턴 터커지.